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네. 구독자분들 오셨으니까 네. 볼게요. 네. 잠시만요. 오세요. 네, 가방 다 놔두고 오셔도 돼요. 돈 많아요? 갖고 도망가려고 했지. 앉으시면 되고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눈물이 나지. 응. 눈물 나고 그런다. 어? 왜 이러지 갑자기? 왜 그래? 자꾸 저기 뭐 아우 나 소름 끼쳐 미치게. 많이 보러 댕겼지? 어. 본인 신받아야 될 거야. 신받으란 소리가 여기저기 나와. 근데 나도 지금, 이, 아주 죽겠어, 지금.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아, 서럽다. 가슴 아프고 서럽고.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싶다. 어쩌면 좋아. 응? 진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가는 데마다 이렇게 이런 소리 듣고. 응? 좀 그런다. 응? 그래도 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여기 가면 이런 소리 안 들을까? 그런 마음 먹고서 지금 가는데 다 여기저기 다 이런 소리야, 그치? 네. 어, 식가물이라고 이 제작비를 가야 된다고. 근데 동작 앞장서고 어? 손녀 앞장섰어. 어? 어쩌면 좋아. 어? 울어 울고 싶으면 할머니가 그저 본인 좀 불쌍하다고. 아이고 아가 불쌍하다. 우리 애기 불쌍하다. 아, 인간 덕이 없고 인간 못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 아, 신명 믿고 사는 팔자라고 그런다. 아우 소름 끼쳐. 어? 어쩌면 노릇이 좋아. 되는 일도 안 되고 지금 아주 몰라 아주 사방팔방 좀 되는 일이 없어. 어? 몸도 여기저기 아픈 거 아파. 예, 아픈 거는 이제 이골이 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혹시나 또 다른 소리나 좀 들을 수 있을까? 근데 눈물이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오니까 법당에 이렇게 가면 벌써 본인이 벌써 느껴. 응? 느끼고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어. 어? 가야 돼. 가야 되고 선생 잘 골라서 결정을 잘 해서 가셔. 본인이 아무리 발벙치고 안 가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어. 응? 내가 이렇게 소름 끼치고 막 신명 이렇게 보였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좀 동작아 좀 보이잖아. 동작아 입이 대빨 나와 있잖아. 응? 유산 시킨 애기도 있네? 응? 아이고, 그 애기가 좀. 엄마, 이거 하자, 그러니까. 어? 어쩌면 좋아. 누를래, 누를 수가 없어. 나 이거 있잖아. 본인한테 확 던지고 싶어. 그 정도야. 나 웬만하면 제자 안 내고 싶거든. 나는 제자 이거 웬만하면 누르세요 그러거든. 근데 본인 못 눌러.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본인 받으라는 소리밖에 안 나고 신감부릴 거예요. 본인은 지금 동작 앞장섰어요. 동작 앞장서서 어떻게 주체를 못해. 가셔야지 어쩔 수 없어. 어? 자기 본인은 분을 이거를 신을 못 받, 안 받고 막 본인이 우기잖아? 본인 주저앉아 울잖아. 응? 천불나서 막 울어. 네, 요즘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요새 신이 발동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1월 1일 첫날 꿈 꿨는데 애기,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애기들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무슨
저희 도련님처럼 네. 되게 뭐 부잣집 애들처럼 네. 우리 그러니까 그냥 꾸미니까 우리 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부잣집 도련님 동자 동녀예요. 응, 그 두 명 여자애랑 네. 남자애랑 근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 그러니까 할머니도 나오고 막 이번에 신받으라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어. 내 입에서 이렇게 신받 너는 나는 웬만해서 제자들 있잖아요. 신받으라는데 누르고 가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그 소리 나오면 이거 봐. 대신 할머니 앞장섰잖아, 그지? 그리고 동작 앞장서, 장군이 앞장서고, 이렇게 나와. 이 신받으라는 소리야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누를 웬만하면 그냥 누르세요. 왜 그러거든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야. 근데 본인이 사는 게 너무 또 고달퍼. 고달프니까 할머니가 끌고 가려는 거야. 어차피 너 인간 믿고 못 사니까 신명 믿고 살아. 그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어? 그러니까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도 오래 가지도 못하고. 얘 신에서 다 끊어놓잖아. 어? 마음의 걱정을 하세요.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저 한나로 끝내세요. 끝내시고 선생님 마음에 드는 선생님 골라서 받으세요. 어쩔 수 없어. 본인 방황하고 여기 집 저기 집 점집 가봐야 소용없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야. 아휴 어쩌냐 불쌍해서. 응? 나까지 눈물 날라 그래. 응? 어떡하냐. 근데 얘길 간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제 마음은 좀 먹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온 것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혹시나 해서 온 거야. 했는데 이제 마음은 왜냐면 애한테까지 간다고 얘기를 애기까지 가.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애한테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치. 마음의 걱정을 하세요. 진짜 여기저기 가봐야 소용이 없어. 바다란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가셔. 마음의 걱정을 딱 하고 선생님을 딱 골라서 이제 본인이 선생님을 아마 찾으셔야 될 거야.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선생님도 잘 만나셔야 돼. 응? 그러니까 또 아우 나는 불쌍해 죽겠네. 나는 언니 왜 그렇게 불쌍하냐. 응? 3대부리 할머니가 대신을 할머니로 와. 응? 3대부리 할머니가 대신으로 벼락 대신으로 온단 말이야. 응? 이 할머니를 잘 찾아서 추스려서 잘해. 그러면 본인 잘 불릴 거야, 아마. 지금 어려운 거, 금전유고인 거 다 어려워, 지금. 그거를 다 해결, 한 방에 해결해 줄 거야. 그냥 내가 이 신을 받아서 잘 하실 거야. 근데 어차피 받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내가 주장을 딱 부리고 신 선생님 딱 잡아서 가시오. 방황하지 말, 괜찮아. 이제 때가 왔어.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이거 한 잔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나와. 나오잖아. 본인 말문 이거 텄어. 그지? 말문이 트고 이게 머리에서 자체해서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딱 고르면 막으래도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저간 사람들 보면 나와. 여기서 이렇게 비명 돌아. 돌고 이게 말이 지금 본인 맞고 있잖아. 그죠? 근데 그 정도인데 말문까지 텄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도 우기고 싶은 거지. 쉽게 얘기면. 어? 그니까 왜 나냐 이거죠. 왜 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선택된 여자야. 이 길을 그렇다고 나쁜 거는 아니야. 오히려 이 길 간다고 마음을 먹잖아. 무지하게 편해. 응? 잘만 불리면 돼. 걱정도 되고 모르니까. 선생님만 잘 만나면 돼. 그것도 걱정이에요. 선생님도 어떻게 모르니까. 솔직히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더 무섭고 그런 것도 있고 주위에 사람이 무서워 본인이. 네, 좀 믿을 수가 없어. 본인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 지금 다 거기서 거기고 나를 등치지 않을까 나를 저가지 않을까 막 이래. 나
나한테 해를 주자까 아니까 나를 또 해다가 또 나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도 무지하게 들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마음의 걱정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딱 꽂히는 데가 있어 언니가. 응? 딱 꽂히는 데 딱 꽂히셔. 딱 꽂히는 데서 딱 꽂히시면 됩니다. 응? 마음이 편하고 이게 이렇게 그게 있어요. 마음이 편하고. 아 이게 이제 신은 신끼리 본다 그래요. 언니가 딱 이렇게 보시잖아. 아 이분은 편하다. 내 법당에 이렇게 와서 편하다. 그걸 느끼셔야 되고. 아 이분은 할머니가 아 이분이다. 힐을 꽂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 응? 그렇게 마음에 적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아. 본인이 했지 이렇게 하면 몸으로 쳐 자손했지 내려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는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딱 주장을 딱 잡으셔. 내가 봤을 땐 삼대부리 할머니가 대단해. 이 할머니가 대단하고 동자가 연금하거든. 본인은 백성동자가 딱 앞장섰어. 벌써 본인 안 하려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벌써 입이 대빨 나와. 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더 이상 더 가봐야 환란 겪어. 환란 겪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가셔. 가서 딱 마음의 걱정을 딱 하고 하셔. 방황하고 댕기지 마. 그러니까 모르니까 더 찾으러 다니는 게 되나 봐요. 몇 무슨 띠? 말띠요. 41살? 그거 봐. 난 물어보지도 않았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데뷔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나 얼굴만 보고도 신 보고 얘기하는 거다. 41살 말띠면 완전 신이거든. 어우 어떡해. 어우 불쌍해라. 아유 어떡하냐. 응? 오를 때 오르고 찰 때로 찼어 언니는. 내가 웃어서 미안해. 응? 그러니까 귀여워줄게. 나는 언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한편은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은 이뻐죽겠어 애기가 그러는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애기가 지금 나 어떻게 엄마 그러는 것 같아 지금 본인이. 그지? 그래서 지금 한편은 또 귀여워 죽겠어. 그러니까 한편은 무쌍하고 한편은 귀여워 죽겠어. 결정을 해서 방황하지 말고 딱 의탁을 내려. 마음을 딱 내려 이제 간다고. 알았지? 네. 응? 그렇게 하셔야 돼. 원래는 이번 신년 운세도 보고 뭐 이제 본인은 없어요. 신년 운세 볼 것도 없어. 어? 내가 지금 마음에 본인은 이 제자길을 가야지만 팔자가 펴지는 거고 안 가면 몸으로 쳐. 또 본인 몸으로 치고 자식에 치쳐. 나 그 말만 할게. 싫지? 그러면 내가 지금 나오는 거는 신상 운세 볼 수도 없어. 본인 몸으로 치고 딱 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서. 어? 근데 내가 눈에 보이는 건 그게 답이야. 응? 그게 답이니까 다 미치겠네 뭐. 나오 동자가 막 입 대빨 나오고 지금 본인 동자 실려서 입 대빨 나온 거 알아? 모르지? 본인 표정도 몰라. 귀여워 죽겠어. 응? 어머 나 어떻게 입을 입내야 하는 것 같아 지금. 아유 어떡하냐. 응? 방황하지 말고 이제 결정을 하셔. 죄송해 미안해. 자기는 심각한데 본인은 심각해 사실은. 근데 나는 신을 내가 지금 보기 때문에 지금 웃음밖에 안 나와. 본인은 심각해 미안해. 근데 이거는 애기씨가 본인 몸에 애기씨가 지금 본인 몸에 실려서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나 웃음밖에 안 나와. 다리 피고 울고 싶어. 어? 다리 피고 울고 싶어. 다리 크지? 다리 피고 울고 싶지? 그래 지금
나 어떡하냐고. 다리 피고 울고 싶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기가 띵깍 놓고 싶어. 우리 엄마 얼른 가게끔 해라고. 근데 엄마가 지금 마음을 안 움직이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게 나한테 지금 띵깍 놓으려고 그래 지금. 그지? 할머니 나 어떻게 해? 그래서 띵깍 놓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어린이 가서도 이래? 아니요. 아니지? 네, 처음이래. 처음이지? 찍었다. 본인 지금 나한테 지금 띵깍 놓고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야 지금. 애기가 지금 그럴 마음이야 지금. 그지? 아유 어떻게 하면 좋니? 응? 얼굴 좀 봐. 귀여워 죽겠어. 띵깍 놓고만 울어, 아가. 아가, 고만 울고. 그건 지금, 좀 이따 상담하자. 그거는, 응? 좀 이따 상담해. 가지 말고 있어. 응, 그래, 알았어. 네, 알겠어. 응. 용왕님! 나 미치겠다. 아직도 모르는 거 있어. 나 지금. 나한테, 그래.